네, 안녕하세요. 윤동현입니다. 오늘은 PCCL 기초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CL 명령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PCCL을 설치하고 오셔야 하고 리눅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초 명령어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변수 설정, 그다음에 따옴표에 대해서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죠. 코테이션 마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이스케이프 문자의 설명,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인 리다이렉션 파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펑션 설명 드린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설명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 명령어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배시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뭐 처음에 echo, ls, cd, make, directory 등등 이렇게 있는데 echo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echo hello world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PC를 켜고요. 이렇게 echo hello world라고 치면은 본인이 입력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hello world를 따옴표로 둘러싸지 않았는데 만약에 따옴표로 둘러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옴표가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s 명령어는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ls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ls가 그냥 ls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데 ls-a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점이 붙은 파일들, 앞에 점이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표시가 되지 않는 파일들이고요. 이런 파일들까지 보여주는 옵션이 마이너스 A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ls-l을 하면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표기를 해줍니다. 여러 옵션을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L 둘다 번거롭게 치기 귀찮기 때문에 ls-al로 한 번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cd. cd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로 현재 디렉토리에서 입력한 디렉토리로 위치를 옮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렉토리가 tmp 디렉토리가 있는데 거기로 이동을 하자면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물결표 밑에 TMP라고 이동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 파일명을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자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결표를 입력을 하시면은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 디렉토리는 이제 달러 홈이라는 값에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루트 밑에 홈 코스 foss oss 0731이라는 디렉토리가 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 물결표를 하면은 상기한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cd에 물결표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cd만 쳐도 cd 물결표랑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을 넣으면은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위에 디렉토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홈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홈 코스 foss oss 0731이었는데 거기서 oss 0731이 사라지고 foss만 남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에서 그냥 점한 개를 입력을 하면은 점한 개는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make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이렇게 make directory fish lab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요. ls 했을 때 아까랑 다르게 fish lab이라는 새로운 디렉토리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fish lab을 하면은 여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in이라는 명령어는 그 명령어의 매뉴얼을 볼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main ls 하시면은 ls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q를 누르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 mv인데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이제 학번 파일을 fishlab, 아까 만든 fishlab이란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move 지금 옮기라는 파일을 치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파일 fishlab이죠. 이렇게 하면은 ls 했을 때 아까 존재했던 학번 파일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fishlab에 가서 ls 하시면은 여기 이동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시 원래 디렉토리로 옮긴 다음에 다시 옮겨졌죠. 얘를 이름을 바꿔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move 하고 fishlab으로 이동시킬 건데 파일 이름을 2020202로 바꿔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파일이고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다시 얘를 점점 하고 다시 원래 파일 명대로 이렇게 해서 무브를 하면은 멀쩡하게 복구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랑 유사하게 CP가 있는데 CP는 copy의 약자고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P 방금 했던 파일을 복사를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 경로만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이 rm 명령어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이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cp 아까처럼 이름을 바꿔서 입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뀐 파일이 이동을 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ls 옆에 디렉토리 이름을 붙여서 실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목적한 디렉토리를 지정해서 ls를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ls-al fishlab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rm 명령어 설명을 드렸는데 rm fishlab을 하면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cannot remove 나오죠. 디렉토리는 이렇게 함부로 지울 수가 없고요. rm-rf. rf를 하면은 디렉토리 밑에 내용을 싹다 지우면서 원래는 지울 때 지울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데 그걸 안 물어봅니다. 삭제를 하고요. 안쓸 거니까. 네,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변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시에서 기본적으로 변수 설정은 AAA 한 다음에 는1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Unsupported use of equal이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Please use set AA 100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fish에서는 set을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변수 값을 나타내고 싶을 때 달러 뒤에 변수명을 입력을 하면은 그 변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echo $AA 하면은 100이 나오죠. 그리고 눈치 채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명령어 어떤 알파벳을 치면은 가장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가장 최근에 쳤던 명령어를 이렇게 희미하게 회색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치면은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equal을 사용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temporary한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equal을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A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AA로 다시 사용을 해도 되는데 BBB로 하겠습니다. BBB는 200 echo $BBB 하면은 원래는 아까처럼 에러가 나와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00이라고 하나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배시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실행 파일의 그 결과를 달러 물음표로 나타내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일단 파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파일 다 지우고. 그다음에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vi test.c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알수 있듯이 스캔F로 변수의 1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표준 출력에 출력을 하고 그 값을 리턴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컴파일 해주고 a.out로 실행을 하면은 100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00으로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값을 확인하려고 원래는 배쉬에서는 달러 물음표를 사용해서 했는데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달러 물음표 is not the exist status라고 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달러 status를 써달래요. 그럼 물음표를 지우고 status로 바꾸고 그러면은 100이 나왔죠.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눈치를 채실 수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대괄호로 100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달러 스테이터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에코 스테이터스를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안 나와 있죠. 출력값이 안 나와 있다는 뜻은 출력값이 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a.out를 0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값 표시를 굳이 안 해주죠. 근데 확인을 하려면은 에코 스테이터스를 해서 0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쉘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진행을 하실 때는 0일 경우에 false고 0이 아닐 경우에 true로 진행을 하는데 쉘에서는 0이 true고 나머지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math를 이용해서 가능하고요. 배시에서는 이렇게 달러에다가 이중 괄호를 묶어가지고 값 계산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했었죠. 100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에러가 나옵니다. 문법 자체가 틀렸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math를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괄호를 열어주고 이 괄호 안에서 새로 명령어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math 100 더하기 100을 하면은 200이 나오죠. 뭐 마찬가지로 아까 a 값을 사용해가지고 덧셈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set a 하고 less 기존 a 값에 100을 더해서 다시 a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cho a를 하면 2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추가로 pipe bc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파이프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에 곱셈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곱하기를 요별 마크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글로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원래 에코 별 표치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을 전부 출력하게 됩니다. 이 값들이 여기에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스에서 곱하기를 할 때는 이 원래 사용하던 별표 말고 알파벳 X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